인사를 이쁘게 할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제가 이래봬도 키는 찌깔해도 아버지 나 대학 나왔어요. 그래도 배운 집 자손이라 인사를 이쁘게 드리고 이제 노래를 하는 게 예의라 생각합니다. 차렷! 경이 아니에요. 열중 셧! 차렷! 이쁘게 다리 벌리고 경례. 잡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 흥이 많아야 돼요. 만나봐요. 비록 키나 쬐깐해도 끼가 있고 흥이 많아가지고 내가 가끔씩 각설해도 각설이 하다가 막 기분 좋아지면 여러분들 저기 뭐야 사주 관상도 봐주고 그래요. 그럼 하나 더 갈까요? 내가 이따가 봐줄게. 봐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집구석에 있는 삼촌이 속색이구나. 그렇지. 그러면은 저기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데 신곡 제가 하나 불러드릴게. 요즘에 그거 뭐지 유튜브에서 그 군사랑아라는 노래 좋아하세요? 군사랑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다른 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이 노래를 한번 부르시더라고. 근데 그 노래 가사 말이 좋아서 저도 한번 불렀는데 또 중요한 거는 제가 노래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서 지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예쁘게 찍어주시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군사랑아 우리 고맙습니다. 참 사회생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내 돈지갑은 여기 있어. 내 돈지갑. 그럼 그럼 사람도 이쁘니까 봐봐요. 내 돈지갑도 겁나게 이쁘죠? 대가리에 꽃도 있으니까 여기 내 돈지갑에도 꽃이 달려있잖아. 원래 내 매력 포인트가 별로 볼 것 없어. 의상도 이쁘게 있지만 내 포인트가 여기 대가리 꽃. 얼마나 귀여워. 네, 노래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고 우리 그 철의 가수님이 있어요. 근데
저기 우분에 봤는데 겁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그 자기 노래를 불러줘서 정말로 고맙다고 제가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네. 불러볼게요. 네. 근데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박수라 이러기 싫죠. 네. 그래 그러면 군산항아 한번 더 갑시다. 네, 군산항아 한번 더 갑시다. 그리고요 나 조금 멋있게 이거 조명 이거 뒤에 밝은 조명 꺼주면 안 될까? 그 TV에 보면 가수들이 막 멋있게 이렇게 조명이 반짝반짝 하는 게 더 빛나 보이잖아. 나 이제 아직 안 나왔어. 내가 이제 처음 나온다 치고 멋있게 불 좀 꺼줘. 안 보이지? 노래를 한 세 명 오겠으니까 장구를 한번 칠까요? 아니면 북을 한번 칠까요? 장구요? 그러면은 장구 한번 쳐봅시다. 저기 오래간만에 그거 뭐지요? 저 요즘 내가 하도 신경을 써갖고 약간 치맥기가 있어요. 그거 허야인가요?
허양과 곡을 한번 허야라는 노래에 맞춰서 제가 장구 한번 쳐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노래 끝나도 앵콜도 안 나고 그런 게 내가 장구 한번 치다가 분위기 안 좋으면 나 들어가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팔아요. 나는 노래하고 장구하고 북치고 난 들어가지 내 얼굴을 봐야 내가 뭐 팔게 생겼는가? 그 말 나온 김에 팔고 오라고? 나는 팔고 싶지. 근데 자꾸 이모가 사람 가기 전에 또 팔라고 그러네. 이모 하나 팔아도 될까? 팔아도 될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모는 소주 맥주 짬뽕했네. 네, 사실 이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어제 이거 하나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어제 사장님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오늘도 우리 식구들 TV 많이 줘서 이걸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 원래 키는 깨가래도 저 싸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 동네에 사세요? 아니면 다른 데서 놀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어제 제가 처음 뵀거든요.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나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키도 크시지 얼굴도 겁나게 잘생겼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바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서 이번에는 원래 장구를 철날 했는데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CD 홍보를 하면서 제 동생도 음반을 냈다고. 제 동생은 엄연히 가수 한국 가수 협회 가수라고 임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제 동생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래도 박수가 이쪽에 나온 게 이쪽 보고 갈까? 여기는 박수가 안 나오네. 예, 내 동생이 직접 부른. 아이고 안 줘도 돼. 아, 예쁘게 영상만 찢어주셔서 감사한데. 알겠습니다. 내님 바랄게 하나 줄게요. 윤정아 보고 있냐? 내가 네 노래 하나 할게. 너보다 못 부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 화이팅! 화이팅! 노래는 내님 바라기 하나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럽지?
내 동생은 그래도 팔자가 펴갖고 지금 가수를 하고 있네. 근데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네. 아 이쪽에는 뭐가 문제요? 왜? 하나 더 하라고? 아 장구 쳐야 되는데? 응? 한 번 더? 그래 그러면 우리 이모 뭐 노래 좋아해요? 뭐 노래? 신나는 거? 제목 신나는 거. 응? 나 좋아하는 거? 난 노래가 아니라 남자를 좋아해. 아 우리 언니 남자 좋아해?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11월 21일까지 행사가 있거든. 그거 끝나고 우리 뽕순자랑 나랑 언니랑 우리 이모들도 같이 갈래? 좋은데? 어. 혹시 초이스 알아? 초이스? 초이스 좋아 좋아 뭐든지 좋아. 초이스라는 거 그 좋은 데가 있대. 거기 가기로 지금 약속했거든. 응? 어? 오빠? 아, 호빠! 호빠가 하게 됐거든, 호빠! 아, 근데 거기 가면 좋은 거요? 네. 호빠에 가서, 조이스! 그러면 오는데, 남자들이. 우리 거기 가기로 지금 약속해놨어. 우리가 하루에 저기, 만 원씩 그거, 뭐지? 그거? 어, 개구이만 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 가려고. 몰라, 나는 저기, 뽕순자 언니가 거기 가면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고. 조이스! 그러면은, 겁나게 잘생긴 오라버니가 온디야. 아 언니도 같이 가자고? 아 호빠를 가야 초이스런다고? 뭐요? 아파트? 하나 더 갈게요. 아파트? 자 우리 친구들 빼! 빼 춤춰! 내가 만원씩 줄게. 나와 춤춰! 내가 만원씩 줄게. 언니 내가 만원씩 줄게. 춤춰! 춤춰!
알아서 알아서 말을 지금 꺼내가. 진짜 돈 벌기 진짜 힘든 것 같아. 나 진짜 나 이러니까 키가 안 커요. 네? 5만원 꺼내갔어? 애비도 저렇게 가져가도 저녁에는 똑같이 너 안 먹어. 어? 우리도 만원 좀 할게. 만원씩 주라고 나보고 한번 들으라고 우리의 콧구멍에 마늘씨는 빼먹으시오. 아휴 그래요. 왜야지 5만원짜리 가져갔다고. 여기 네 명이지? 4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잖아. 3만원 잘해갖고 나는 그냥 해. 봐도 아니야. 응? 진짜 안 받을 거야? 내가 줄 줄 알았지? 내가 누른대. 나 이제 힘들어서 나 그냥 장구 한번 칠게 이제. 자 이제 장구 한번 칠게. 내가 그거 허야라는 노래예요. 소리 지르지 마. 응? 그래. 꼭 한 식구 같잖아. 근데 우리 이모들은 어디서 왔어요? 같이 왔어.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어요? 10시 25분? 응? 아직 멀기는. 우리 얼른 하고 자파도 자야지. 자, 10시 25분이야? 그러면 내가 장구 한번 치고 노래 두고 가고 또 이제 저거 뭐야 여러분들 일명 오브리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 이모 노래 좋아하셔? 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여기 현장에 라이브에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또 우리 손님 여러분들 서로 얼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면 정말로 추억이 예, 추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래 끝나면은 장구 한번 치고 노래 두고 가면 여러분들 즐거운 일명 노래 오후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좋죠? 좋죠?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 야 윤경아 네가 공연하다가 분위기가 좋을 때는 10,000원짜리 물건 하나를 홍보를 하라 그러더라고. 감사의 보답으로 제가 장구 한번 치고 또 바로 여러분들 즐길 수 있는 시간 일명 노래방 오므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음악 준비했으면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대급하게 겁나게 뜨거워서 공유를 못해요. 그래도 잠깐 단 몇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네. 뭐니뭐니 또 웃는 게 보약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동그라미 팬들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